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부부가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런 모습을 혹 발견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남편이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같은 부부로 생활하는 동안에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남편 저런 남편이었을까?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허약한 남편의 모습을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들었을까? 환경이 계속해서 짓눌려서 저럴까?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남편의 허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좌절을 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을 때에,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는 각 시대에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탁월한 시대에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기까지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아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연히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남자들은 밖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안정이 될 때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은 항상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내린 이 사람이, 앞에 세워진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내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사람이 우뚝 서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사람은 곧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내리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버리는, 이 사람은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이 아내의 헌신과 이 아내의 희생은 이 남편을 바로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개입을 하시면서 엄청난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던,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가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지상에 세우신, 영원 불멸의 그 이름을,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과거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고 너 자손을 창대케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시대 상황은 지금과 아브라함 시대는 전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전무합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지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그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많은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실 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가나안 향해서 떠날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의 나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러면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하면 65세였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이며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나이는 1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던 그들은 조카 로봇을 데리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부부는 서로서로 아무 자식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밖에는 서로 의지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갈대우리를 떠날 때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며 그곳은 어쩌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부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의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곱 족속이라는 이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한 평도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약자는 항상 강자에게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특히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극도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 노부부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여기서 천막을 치고 그래서 귀가하다가 또 와서 땅 주인들이 내쫓아버리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이란 말은 네게브라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지역이 네게브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전 세계에서 열사의 사막 중에 열사의 사막입니다. 이곳은 잡초 한 포기도 자르지 않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너무나 지열이 뜨거운 곳입니다. 약 40도에서 50도까지 달아오르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이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몰리다 보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게 닥쳐왔을 때에 끼니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주님 부르심 받고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은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일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더 어렵습니다. 가정의 시험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끼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던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노부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도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기근이던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끼니를 이어갈 수 없던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탐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내 사라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나이가 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5세였다면 많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최소한 65세에서 7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 한 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헝클어진 머리, 모래먼지 잔뜩 뒤집어 쓴 머리, 한번 제대로 머리를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욕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끼니를 제대로 입지 못해서 얼굴은 창백할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가리켜 할머니를 가리켜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우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내를 가리켜 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꼭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답다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눈에 비치는 아내는 대단히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우니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대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단히 치졸한 이런 제안을 아내에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내 생명을 안전하고 그런 내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서 단 한마디도 아내 사라는 어떠한 말을 한마디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침묵해버립니다. 생전 처음 본 남편의 모습 앞에 사라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했었는지 모릅니다.
자식도 없이 정돈 땅 갈대아 우르에서 65년 동안 살던 이 사라는 남편 한 사람 믿고 의지하며 이 낯선 땅으로 머나 먼 길을 걸어왔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남편이 자신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에 평소에 내가 보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라의 마음은 가슴이 어쩌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이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당당했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남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허약했고 위기 앞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무너져 내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 사라의 마음은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 이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묵묵히 이 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이라는 말을 쓰다니요. 심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미인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조각 미인들이, 역사 속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집트가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미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보고 심히 아리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사라를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리따운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세수 한번 한 적 없고, 얼굴에 선크림 한 바른 적이 없고, 목에 감 한 번 한 적이 없을 것 같은 여인, 그리고 옷차림은 남루하고 끼니 걱정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얼굴은 창백할 대로 창백할 텐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히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절에는 이 사라를 바로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했습니다. 바로궁은 바로 왕이 있는 곳으로, 왕에게로 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라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다시피 지금 바로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 아브라함은 이 사라 부인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차마 이 사라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자신이 자신의 아내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이 무력감에 그는 너무나 미어지는 가슴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는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나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이런 무력감 속에 이 사람은 스스로 죽기보다 괴로운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남편이 무능해도 위기 앞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례 아내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 사라를 가리켜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희생하면 내 남편이 살아날 수가 있고, 내가 이 길 걸어가면 내 남편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그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은 죽음의 길인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들을 마음대로 농락하다가 이 여인을 갖다 버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 한마디 남편이 돼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속에 이 사라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는 희생하는데, 우리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사라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었을까요? 사라가 추행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대신에 누가 깨집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사리의 연고로, 성경 강좌입니다, 사리의 연고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느니라. 이 집을 심판하십니다. 남편 살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이, 희생의 길이, 죽음의 길이 오히려 이 사람은 살아나고, 그리고 그를 끌어들였던 바로왕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로 심판해버립니다. 전 성경은 압축을 하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인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했습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사라의 연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라 때문에 바로 집을 재앙 내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보셨습니다. 그 사라의 모습을 무슨 모습입니까? 희생의 모습입니다. 남편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내가 당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물론 사랑하는 남편의 절대적인 그 가정에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라 때문에 이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6절에 끼니 걱정하면서 내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다섯 가지를 주시는데 양을 주시고 소를 주시고 노비, 몸종을 붙여줍니다. 몸종을 주시고 나귀를 주시고 낙타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더 해주시는데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더라. 은과 금덩어리가 이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헌신이 있습니까?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아내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은 단언코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 아내의 헌신이 있었다,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이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남편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